안녕하세요. 스테파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화가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인상주의 여류 화가로 알려진 지나이다 세레브리아코바입니다. 1884년 12월 10일에 태어나 1967년 9월 19일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명문가 집안 예술가로 활동하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타고난 능력이나 성격 등 끼가 없으면 훌륭한 화가가 될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나이다 세레브리아코바는 거기에 낙천적인 데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당시 혼란스럽던 사회 환경에서 아주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녀가 20대 막 들어설 때인 1905년부터 1907년까지 2년 4개월 동안 피의 혁명, 피의 일요일이라 부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혁명 발생 전 이미 그녀는 1902년에서 1903년에 이탈리아로 미술 유학을 떠나 공부 중이었고, 그후 1905년에 다시 프랑스 파리로 건너 계속 미술 공부를 이어갑니다. 그의 그녀는 러시아로 돌아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가족의 사랑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집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이 자화상이나 농촌의 풍경 등을 많이 그렸고 동양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여성들의 모습들도 풍류적으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1914년에서 1917년 동안의 3년이 그녀에게는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그녀의 삶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고 경비를 절약하기에 유아를 포기하고 숯과 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후에 안정을 되찾은 그녀는 다시 파리로 건너가 파스텔화에 도전하고 많은 벽화들을 그리게 되며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거기에서 전통적인 모습과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다양한 누드화를 그리게 됩니다. 특히 그녀의 자화상은 대단히 사실적이고 아름다우며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전해줍니다.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와도 비교되기도 합니다. 80세가 넘은 말년이 되어서야 상트페테르부르크 키예프에서 그녀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대부분의 작품은 그녀가 활동했던 파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와 프랑스를 오가며 떨어져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한시도 잊지 않았던 그녀는 83세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